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2주 동안 하이리스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한 고수 서바이벌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드디어 내일이죠. 승자가 가려져서 또 다른 분과 대결을 펼치게 될 최후의 한 분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서울경제TV의 고수 서바이벌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편안한 고수익 수익 매매의 국내 최강자시죠, 소로스님. 그리고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신 서일규 소장님.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내일까지 지지하시는 분을 향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소로스님이 1번, 설 교수장님이 2번입니다. 자, 문자 참여는 45588번, 전화 상담은 1599-7770번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설경제TV와 하이리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판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중에는 설교 소장님께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계셨는데요. 어제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제 설교 소장님께서 4-3으로 한 표를 가져가시면서 이제 4-3 소로스님께서 이제 한 승을 더 앞서 나가고 계신데요. 자, 오늘 소로스님께서 이기시면 내일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소로스님께서 우승을 하시게 되는 거고 설규 수장님께서 한 승을 거두시게 되면 이제 동점이 돼서 오늘의 대결이 더욱더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를 이어갑니다. 자, 먼저 설 교수장님께 오늘의 각오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설 교수장님. 예. 오늘 어떻게 임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비장한 마음으로. 네. 지금 이제 출연도 거의 2주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오늘 장도 뭐 그다지 그렇게 좀 썩 뭐 미국장의 그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비교적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뭔가 좀 비장한 각오로 오늘은 또 방송을 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 교수장님 오늘 힘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설 교수장님 2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째 올랐는데요. 장중에 1670선을 회복했던 것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환율이 1150원대까지 내려서면서 수출주 위주로 부담이 좀 됐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예, 우리 서수장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예,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거꾸로 장비한 마음으로 오늘 장을 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오늘 좀 이슈가 좀 많습니다. 이슈가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환율 부분이 아니었나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이 1160원대를 무너뜨리면서 상당히 이 환율 부분이 사실은 왜 환율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한 5천억이 넘는 매수를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환율이 하락을 했지만은 외국인의 매수에 하고의 상관은 어떤 관점이냐면 물론 뭐 위안 당국에 대한 개입 의사에 대한 표명도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만은 오늘 일단은 지수가 왜 이렇게 외국인이 5천억 이상의 매수를 했는데도 순매수율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나. 그거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기관의 매도입니다. 기관이 일단 일시적으로 그 외국인의 매수와 상관없이 그 워낙 환율이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는 대표적인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IT나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도 포지션을 강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 매도 물량들을 IT와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골고루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줬다는 사실이에요. 기관이 매도를 한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이 그 이상의 매수를 해줬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수출주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한다, 뭐 상승을 한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고정은 뭐냐, 앞으로도 시장의 탄력성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IT와 수출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도 역시 추가적인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념을 하지 않으면 기관 매도와 함께 주가가 위축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트릭,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대표적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그동안에 부정적 리스크, 부정적 리포트, 부정적인 리포트를 제공했던 골드만삭스에서 참 에티켓이 있는 그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금요일 정중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리포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봤을 때에 목표치를 봤을 때 18만 9천 원, 약 19만 원대까지 목표치를 상향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LG화학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다시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LG화학도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G텔레콤과 파워콤, 데이콤이 3사가 합병에 대한 얘기 부분이 결과가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합병 기일은 일단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짜로 상장일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나 조건부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부는 뭐냐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텐데,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8천억을 넘어서는 돌파한다. 중계 8천억을 추가할 경우에는 일단 합병에 대한 부분을 없던 걸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부까지 걸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자신감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주주들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신임을 하겠다는 그런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에 대한 매출액, 일단 3분기 매출액이 약 6조 8,500억 정도로 책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1조 180억, 1조 원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포스코에 대한 1조 원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인데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은 원료에 대한 가격 하락과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입 원료 부분이 상당한 현재 수익에 있어서 상당한 방향성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포스코가 상승을 하면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아울러서 중소형 철강주 NI스틸이나 또는 문배철광, DLSR 제강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상당한 메리트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 철강주는 4분기에 실적 개선주로서 상당한 뛰어난 호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GP모건에서 실적 발표가, GP모건이 미리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미리 앞서서 했는데 상당한 실적 호전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단 기대감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은행주 중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에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만 왜 오늘 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좀 상승을 보였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입니다. 대부분 유상증자를 앞두고 상당한 주가가 상황 방향에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데,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앞으로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치, 2분기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3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영업이익만 약 9,040억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평가를 받았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두산 인프라도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굴삭기 판매가 상당한 호전을 느끼면서 계속적인 판매 호전과 함께 4분기가 3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시장도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계속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호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앞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는 앞으로 중국 서부 개발입니다. 서부 대개발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4대강 관련,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판매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만 짧게 한 가운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자파 관련주인 다스텍과 세라텍, 그 다음에
소르스가 추천드렸던, 이번 주에 계속 추천드렸던 옴니텔이 오늘장에서 또 급등을 보였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더존 비디움과 그 다음에 더존 디지털, 더존 다스 비상장 회사가 3사가 합병에 대한 가시화 하면서 더존 디지털이 2010년도에 상당한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장의 특징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이 계속 가려면 수급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상거래의 연속 순매조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의견을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어떤 그 매수 상황이라고 포지션을 귀한다면은 5천억, 어제는 4천억 정도 가량의 네.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어떤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외국인의 순매수 역할은 앞으로 중장기적 흐름에서 계속적인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교수장님, 네. 설 교수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좀 찌글찌글했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예.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죠. 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미가 없었다.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오늘 장중 내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참 오늘만큼 참 재미없는 장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이 없으시군요. 예, 힘도 없고 뭐 승패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찍어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조차도 찌글찌글 예 그렇네요. 행동조차도 찌글찌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새벽 마감한 그 미국 장의 영향을 받아서 뭐 어느 정도 뭐 하방 경직성은 유지는 되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약세를 띄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위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의 양상을 띠면서 마감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주다 급등주 쪽에서도 쉽게 말해서 뭐 이때까지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10월달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오늘은 상당히 좀 조정폭이 좀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윈도우 7 관련주 출시가 예정인 윈도우 7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났습니다. 하한가를 맞던데요. 예, 뭐 네. JMI, JCN 시현해서 뭐 전부 다 하한가를 맞고 오늘 아침 동시호가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JCN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하한가를 맞고 뭐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장세는 오늘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부각되었는 스마트 그린홈, 예, 그린홈 관련주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뭐 이근창호 그죠? 예, 이근창호만 빼고 거의 뭐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이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근창호는 뭐 급등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다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은 섬유나 의류 쪽, 예, 섬유나 의류 쪽이 약 한 3.5% 정도, 3.05% 정도 상승을 해준과 동시에 비금속 쪽에도 2.8% 정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출판 반면에 출판이나 매체 복제 쪽으로는 2% 정도 빠졌고요. 정보기기나 유통 쪽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태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태웅, 그다음에 승강밴드 이런 종목만 상당히 조금 강세를 띄었고 뭐 게임주인 네오위즈 게임즈나 동국 SNC,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다소 상당히 조정을 받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게 되면 한국과 그 유럽 간의 FTA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자유무역 협정 어제 가서명 내일 할 것이다. 네. 서명할 것이다. 물론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을 제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짚어 드렸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평화전공 이쪽으로 또 여러분들 그 잘 유심히 보시고 뭐 세종공업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을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 또 마지막으로 그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신종 플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여행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죠. 그래서 여행주들 모두 투어라든지 자유투어, 하나투어 각각 4% 정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보셨을 때는 네. 예.
왜, 그만할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자꾸 그만하라는 그 표정으로 자꾸 웃으시는데 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어머. 농담입니다. 네. 아,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그 차스닥 관련 수혜주죠. 예, 차스닥 관련주인데 차이나 그레이트가 네.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조금 특징주라면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뭐 별볼 없는 하루였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도 저는 코스닥 쪽에 요즘 또 장이 그렇게 좀 상승 패턴의 단기 조정 패턴이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짧게 매매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남북 경협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남북 쪽으로 남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또 이 상당히 또 우호적인 그 개선 관계가 좀 유지가 되니까 아침에 또 이화전기가 좀 약간 동시효과 모습이 좋고 오늘 좀 모양새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추천을 방송에도 추천했어요. 추천했는데 쭉 상한가까지 가더니만은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매도를 하려고 문자를 딱 치는데 쫙 풀려버려요. 풀려들면 한 10%가 쭉 빠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 매도 사인도 못 드리고 오후장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빠지길래 그냥 매도 쳐버렸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요즘 테마주나 어떤 코스닥 종목 자체가 급등주나 테마주라도 막 강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이틀, 3일 이렇게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좀 호전되면서 좀 들어오는 그런 기색이 좀 아직까지 안 보이니까 좀 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지 코스닥도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지하시는 분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받으시는 분 란에 샵에 5588 이렇게 쓰시고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300분께요. 하이리츠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에 급등하면서 1년여 만에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발동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로스님. 예, 먼저 그 관심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참 궁금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은 다우 시장은 만 포인트를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도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할까?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아마도 좀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요. 이 차트가 나올진 모르겠네요. 제가 그 오늘은 조금 한 3분 정도 안 나와요? 아, 네, 예.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다우시장의 만 포인트 상승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선진시장의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선도주의 흐름을 보이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주도 국가의 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선진시장이 어찌 됐든 간에 향후에는 선진시장의 커플링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만 포인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거래 상태나 또는 양봉의 상태, 흐름을 봤을 때 장대 양봉의 흐름이나 상태나 모든 걸 봤을 때는 1만 포인트의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설령 만약의 경우에 물량출이나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벼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지나친 급락이나 어떤 그런 패턴의 조정을 예상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들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시장은 이제 건설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반드시 바로 급등한 그런 어떤 추세, 미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추세의 급등의 장세의 흐름을 예상하기보다는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내일장까지도 만약에 새벽에 상승을 보인다는 그런 전제하라면 우리 증시는 내일장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미증시가 오늘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일장 역시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N자형과 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아까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된 점이 좀 아쉬움이 있으면서 다음에는 좋은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어떤 종목에 관심을 예, 예. 가져볼까요? 네.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종목은 아까도 서두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종목 차트를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에 대한 실적 평가 부분이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내일 입장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일 미리 선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3분기 매출액이 5조 9,744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040억 정도로 예상. 영업이익은 약 9,000억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 9,000억을 돌파했다는 부분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2분기가, 지금까지는 2분기가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2분기의 매출액을 뛰어넘었고 영업이익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유럽 시장의 액정 표시액인 LCD TV 판매가 상당한 긍정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일본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활성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TV용 패널 증가가 상당히 내포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출액과 또 하나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사상 최대치의 갱신이 4분기에서도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분기에서는 3분기 시장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1사분기인 내년 1사분기에서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가 최근 수급 상황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의 주가 하락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그동안의 주가가 LCD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 또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이 공급이 너무나도 좀 과잉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담감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하락폭을 보였는데 제가 1차적으로 사이클을 그려놨던 바닥권이 32,000원대가 바닥권을 유지를 해서 오늘장의 음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5일선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33,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어찌 됐든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중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4만원대까지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 고가 때의 매물벽이 일단 단기적으로도 약 세 가지의 매물벽이 있습니다. 3만 6천 원대와 3만 8천 원대, 그 다음에 4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앞으로 수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 내다봤을 때 수익성이 기대되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어서 설 교수장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내일장 준비보다도 일단 여러분들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에 드디어 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미국장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장은 단기 조정을 분명히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항상 우리나라장이 선반영되고 있다 미국장에 비해서 그 점을 제가 강조를 지난주부터 드렸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장이 어느 정도 미리 상승 급상승이 지수 급상승이 시작이 되었고 상승이 미리 왔고 지금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장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장은 오늘도 21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 조정권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과연 미국 장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짧게나마 한번 설명을 오랜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술적 도구로서 분석 도구로서 자, 이렇게 압축해서 피보나치 차트를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피보나치 차트요? 예, 네. 피보나치. 자, 이 피보나치는 미국 다우지수에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압축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되느냐면은 자, 요 구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피보나치 24.6% 구간이고 그다음에 여기 38.2% 구간, 50% 62.8% 구간.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점선 부분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자, 앞쪽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미국 다우지수는 전형적인 뭡니까? 이렇게 역 헤드인 숄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역 헤드인 숄더로 지금 가고 있다. 그죠?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뭡니까? 머리 있으면은 어깨. 그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거는 머리가 위에 있다 해서 헤드 앤 숄더형.
네. 이걸 거꾸로 하면은 여기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역헤드인 숄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림을 조금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헤드인 숄더로 지금 상승 패턴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잘 보시면 지금 24% 피보나치 24% 구간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서 한번 조정 눌림목 주고 다음 입병선 눌림목 이 두 번 줬죠? 두 번 주고 상승이 있습니다. 상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38.2%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추고 지금 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6% 구간과 38.2% 구간이 지금 거의 흡사하게 지금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향후 미국 증시는 어디까지 올 것입니까? 당연히 50%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50% 구간이 얼마냐면은 1300포인트입니다. 1300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기록해 놓으세요. 적으세요. 적으세요. 1300포인트 구간.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이평선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는 이평선이 있죠. 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평선이 481선입니다. 예. 481선인데 이 481의 이평선 저항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요 이 저항선이 얼마냐면은 1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200에서 1300포인트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과열권에 즉 조정권을 어느 정도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1200이나 13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2300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느냐? 지금 안 주고 있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그렇죠? 들어서 디커플링화 되고 있는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되고는 있지만은 오늘 같은 장에도 미국 장이 만 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우리나라 장은 21선을 마감을, 종가상으로 마감을 못 해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내일 장에서 조금 조정이 또, 추가 조정이 조금 살짝이나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쉬어가는 또 날이기 때문에 잠시 어느 정도 좀 종목을 압축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양상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제가 일봉 차트만 놓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추천주 제가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릴까요? 네. 예, 앞 서론이 좀 길었죠? 예, 죄송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법 배울수록 좀 잘 알기 쉽고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상당히 많은데, 예, 재밌는 분석 기법 많습니다. 뭐, 찌올림 땡큐 기법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거 재밌는 기법들. 그런 재밌는 기법들을 예. 소개해 주시려면요. 오늘 반드시 이기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개미 피바지 기법부터 해서 예, 핏바람기 기법 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패턴이. 자, 이번 종목은 예, 예 이번 종목은 예,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자, 어제 제가 삼성테크인 추천드린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죠. 네. 그러나 장 막판에 쫙 당겨 올려 주므로서 어느 정도 양호한 그래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도 이 삼성테크코인은 조금 더 한 3-4%에서 한 3-5% 정도 수익이 나면은 짧게 차익 실현하실 때까지 일단 조금 더 보유하는 관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유하는 관점을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예, 동아제약입니다. 자,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점점 겨울로 가면 갈수록 테마주 중에서도 돌고 도는 순환매적으로 업종 중에서도 이제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강세를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내일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약간 소폭이나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조금 지수 관련 중대형주보다도 업종별 중대형주보다도 오늘은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제약 업종의 종목을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은 상당히 지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특히 이 내년 매출액이 약 8,874억 정도
달성될 전망에 있고 목표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거의 분기별로 330억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그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해외 같은 경우에 또 로열티 수입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다. 이렇게 개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또 사업체도 저 진출을 해서 해외 수출 계약이라든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임상 쪽도 많이 슈퍼 항생제 이런 쪽도 지금 임상 3상 진입에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또 상당히 또 향후 또 가시화될 될 수도 있고 발기부전증 치료제 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이대나라고 예. 이런 부분도 역시 상당히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잠시 짧게 분석을 해드린다면은 동아제약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찌글찌글한 종목은 절대 안 합니다. 예, 뭐 바닥권에서 선침해서 저 그런 종목 뭐 언제 갈지 세워라 내오라 그런 종목 잘 안 합니다. 자, 참고로. 자, 그래서 예, 이 종목은 같은 경우 지금 요즘 상승을 최근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오르다가 지금 요 11선 지지받고 이 11선을 지지받고 다시 계속 상승 패턴으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고점 부분이 약 한 10만 9천 원 정도, 10만 9천에서 10만 9천 500원인데요. 오늘 종가상으로 10만 9천 원입니다. 그죠? 10만 9천 원인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 11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 그 직전 고점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11만 원에서 약 한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조금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한 3% 이상 수익이 나면은 짧게 차익 가능한 점도 좋습니다. 단 손절가는 1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10만 6천 500원 정도에서 손절가 잡아주시고 10만 6천 500원 정도의 손절가 즉 11선을 이탈하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유심히 보고 또 실적에 강의는 실적 개선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 교수장님께는 거래소에 상장된 제약업종이죠. 동아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청원 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 경제 TV. 네, 오늘 고수의 대박 컨설팅 주인공은 어떤 분에게 돌아가실까요?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또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천하고 날씨 아주 좋습니다. 부산 날씨 좋았어요? 예, 예. 네, 오늘은 서울에는 아침에는 춥다가 낮에는 햇살이 따사롭더라고요. 예, 부산에는 네, 부산은 아주 서울보다 아침합니다. 훨씬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예. 받아보셔서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아, 예, 요즘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한양 ENG하고의 네. 고려아연. 고려아연. 최근 금값이 또 많이 올라가면서 고려아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소로스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가격대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세력의 움직임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좀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익 예상하고 들어가신 것 같고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좋으니까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한양 ENG를 10%를 매수하고 고려아연을 30% 매수 물량을 했다. 죄송합니다. 한양 ENG를 10% 매수하고 고려아연을 30% 매수했다면 좀 더 환상적인 조합이었을 텐데 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제가 일단 그 포트폴리오 부분까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려아연은 설규 소장님께서 최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소로스님께서 진단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또 하기 전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기가 또 좀 찝찝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네. 고려아연. 예. 네. 한양 ENG와 고려아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과 연관되면서 최근 나로호에 대한 우주항공 발사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들을 상당히 좀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그런 기대감이 또 내포되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자들께서 많이 입질하거나 매수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최근 또 그 달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하겠다. 그런 어떤 발언도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세력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과 같은 지금은 나로의 발사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꾸준한 관심을 갖기는 하겠지만 예전만큼의 나로 발사에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긴장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만큼의 세력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은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급등 추세, 대박 환상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주가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괜찮다, 양호하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이다 한양 ENG는 일단 30% 물량을 갖고 있으니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6,100원, 6,150원이 최하 저점 가격대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6,100원대까지 만약의 경우에 추세적인 이탈을 보인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매도로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별한 이슈가 제공되지 않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끌고 갈 때는 지하 밑에 또 하나의 제2층 지하가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것이 바닥이라니 생각하고 막연하게 들고 갔다가는 시간 허비, 나중에는 손실 허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일단 그 물량 그대로를 갖고 가시되 단기적으로는 6,100원대까지 하방선 이탈을 할 경우에는 매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전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달 탐사에 대한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슈가 된다면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한양 디지텍을 중심으로 비츠로 테크 같은 종목도 간간이 상승 여력을 보이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연상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 제가 두 번째 선, 윗선으로 두 번째 선으로 약 7,200원대 정도로 제가 그 라인선을 그려놨는데 차트 보시면 확인되죠. 7,200원대의 가격대가 접근하면 하방부는 손절선이고요. 두 번째 선은 일단은 1차적인 매도가입니다. 1차적인 매도가. 왜냐? 이 가격대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2차선 중앙선에 있는 종목에 접근하면은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 만약의 경우에 강세, 하루장에서 폭등세를 보이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세력의 흐름으로서 상승을 보인다고 할 때는
7,700원대까지는 상승이 무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하되, 그러나 7,700원대까지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와 핵심 이슈와 테마군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해야만이 급등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가격대 중앙선에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손절선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고려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종목은 뭐 최근에 금값 상승, 연중 지금 사상 최고치의 금값 상승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감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은 미국 연방 정부가 금값이 너무 치고 올라가면 이것도 또한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방 정부에서 금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에 금을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어놓으면서 인플레이를 억제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을 더 이상 급등시키는 것은 이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 상승과 하락을 정부의 당국에서 유연 개입을 하듯이 이런 금값 부분도 일종의 개입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나왔다는 건 물론 단기적으로 역신을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이루어지면 달러 약세의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그 어떤 뭐랄까 수익을 거두기 좋거나 어떤 앞으로의 향방에서 좋은 부분이 바로 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봉 차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22만 5천 원대까지 전 고점 상태가 매물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22만 5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 최고치의 고가가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당국의 어떤 금값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도 제시가 나온 거 보면은 최소 22만 5천 원대까지는 단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 10% 물량이니만큼 10%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의 전략을 세워도 좋다. 그래서 10% 물량 정도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대해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가 19만 8천 원대죠. 내일장 확인하시고 19만 8천 원이든 19만 5천 원이든 가격대 적정의 20만 원 이하 하방에서 물량을 확보하시면서 10% 물량 정도만 추가적으로 확대하시고 일단 끌고 가시는 것이 좋다. 단 한 가지 미국 당국에서 소르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당국에서 미국의 금값을 안정시키는 어떤 시장에 금을 푼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뉴스를 확보했다라고 할 때는 앞뒤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매도의 전략을 세워주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또 한 통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부산인데요. 또 부산이시군요. 목소리가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네, 이상 네트웍스인데요. 이상 네트웍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500원에 20%인데요. 한 5개월째 보유 중인데 손절을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답답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혹시 될지.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사람이 아저씨가 해놓은 걸 제가 지금 맡아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그거는 제가 못 여쭤봤어요. 기업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더 답답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설 교수장이니까 잠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 분들은 거의 뭐 아까 그 상담하신 분도 부산 분이고 부산에서는 전부 주식만 하시는 모양입니다. 부산 분들은. 예. 서울경제TV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잠시 다른 종목은 지금 괜찮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것만 지금 우연하게 어쩌다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손절을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원래 물타기라는 것은 네. 물타기라는 것은 상승 주가가 상승할 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조건 평단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 점을 아시고 계속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평단가 낮추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가만히 지금 있거든요. 예 거래량도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이슈나 또 향후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외인 보유가 한 26% 되는데도 왜 이리 꼼짝을 안 합니까? 예 그거는 외국인들은 원래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요. 네. 뭐 주가를 바로 막 급상승 시키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장기적인 패턴으로 보고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회사 전반적인 사항 짧게 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상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은 그 기업끼리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기업끼리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를 주로 하는 전자상거래 거래 업체인데요. 특히 철강 쪽, 그죠? 철강 쪽에 어떤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이제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 하는 그런 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겠죠. 경기가 안 살아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인터넷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어떤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수요가 급감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 상거래도 조금씩 어느 정도 활발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매출 실적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금방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향후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것도 보면은 2분기 때 보시게 되면 약 310입니다. 310. 310이면은 여기다 곱하기 10배만 하더라도 3,100원, 뭐 14배, 15배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뭐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주가는 충분히 만 원은 넘어갈 수 있는 회사다, 업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게 되면 PER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가 지금 다소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요즘은 또 투자를 하죠. 이상 네트워크스가 뭐 최근 뭐 113억을 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면서 뭐 회사를 뭐 이렇게 좀 더 개선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상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거 뭐 들고 있으나 마나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네. 하루 종일 이 종목 쳐다볼 필요가 없죠. 왜? 거래량이 없는데 뭐. 8천주예요, 거래량이.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완전 바닥권은 바닥권입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물론 뭐 로고 차트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꺼야지 정상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꺼봅시다. 네. 이렇게 꺼봤을 때 자 적어도 만 100원 정도, 예, 만 1000원 정도 넘어가야지만이 추세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이 바닥권입니다. 그죠?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약간씩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만은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예. 장기 이평선도 지금 저항을 받고 이렇게 지금 다시 찌그러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반등시 매도하는 관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특히 60일선 구간까지만 단기 반등해서, 어느 정도 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셨을지 결과는 내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박숙빈 아나운서가 마지막 고수 서바이벌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승리를 하시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거나 또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천해서요.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